서영원의 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전문가인 서영원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사실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좀 관심 종목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요. 첫 번째 종목은 롯데지주를 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셀피온 헬스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건설 좀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를 좀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특히나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설명드릴 종목 첫 번째로는 롯데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롯데지주에 대한 선정 이유는 지난주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지주는 지속적으로 좀 시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로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롯데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롯데가 본격적인 투자 발표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새로운 사업을 좀 진출하기 위해서 롯데 지주에 편입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었던 흐름이고요. 헝가리의 전기차 회사에 대한 인수도 이어졌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롯데그룹이 한 5년여 동안 위축되어 있다가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됐고 신동빈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실적과 함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3월 달부터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6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점에서 체리피킹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으로는 많은 상승이 좀 이루어진 듯 하지만 월봉과 주봉의 흐름들을 살펴본다면 여전히 저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모아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사 이래 최초의 7조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의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건설주들 중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건설 기술력을 함께 갖고 있는 건설주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중에서 현대건설이 좀 그 상황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원전 ETF에 구성된 종목으로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현대건설은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가 전해졌죠. 사우디가 640조 원을 동원해서 네옴시티 조성을 조성한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현재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삼성과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사업과 함께 건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가치 투자로서 현재 주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는 현대건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관심 종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